되실 줄. 와, 새까매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구마TV입니다. 네, 여러분, 숲속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캐터피를 한 마리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네, 이거 지금 애벌레 맞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열매가 달려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애벌레더라고요. 네, 이파리를 갉아먹은 흔적들을 지금 많이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도 있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야? 와 여러분 좀 잠깐만, 저기 지금 무슨 열매가 있어가지고 뭔가 있는데 지금 애벌레가 있네요. 와 이게 뭐냐? 신기하게 생겼죠? 네, 지금 크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얼마나 크냐면 네, 거의 손가락만 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네, 이쪽이 얼굴인 것 같네요.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뿔이 지금 달려있습니다. 정보를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박각시 나방이라는 네, 굉장히 큰 나방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흔히 이제 킹커벨이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죠. 아무튼 숲속 같은 데서 한 번쯤은 좀 보셨을 법한 굉장히 큰 나방의 이제 유충인데 박각시 나방 중에서도 이 녀석은 이제 콩 박각시 나방의 유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먹이를 뭘 먹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풀들을 같이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 근데 지금 먹지를 않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상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먹지를 않고 있고 배추는 더 안 먹는 것 같은데 아 왜 안 먹는 걸까요? 생긴 것만큼 입도 아주 고급이라서 아무거나 먹지 않더라고요. 네, 얘 이름이 이제 콩 박각시인 것처럼 콩과 식물의 이파리를 숲속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와봤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식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콩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겠죠? 드디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똥까지 싸놨는데 풀을 먹다 보니까 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아니 그냥. 네, 시간이 지날수록 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약간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동면에 들어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는데, 보통 야생에서는 이제 겨울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이렇게 자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됐을지. 와, 이제 새까매졌네요. 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렇게 까매지는데, 이게 지금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게 아니라 번데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야생에서는 보통 이제 5월쯤에 이제 나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실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녀석이 나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